안녕하십니까. 클릭전원 미술학원에서 홍대반 담당하고 있는 박용호 강사입니다. 올해 홍대반 첫 개설을 했고요. 본교하고 세종 캠퍼스 합해서 총 6명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홍대반은 무엇이지? 저희 홍대반은 홍익대학교 면접 과정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게 느껴지기 때문에 면접 준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미리미리 학습하는 그런 반입니다. 수업의 방식은 어떻게 진행해요? 수업 방식은 모의 면접식으로 주로 진행을 하는데요. 면접을 풀기 위해서는 미술 교과에 있는 내용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표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술 교과에 있는 내용들을 좀 압축시키고 핵심을 정리해서 모의 면접 문제지를 많이 풀어보는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적이랑 활동적인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주세요. 대표적인 준비 과정은 크게는 학업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활동적인 부분으로 나눠지겠는데요. 성적적인 부분은 종합전형의 취지상 이제 기타 나머지 과목들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활동적인 부분은 뭐 미술 관련된 동아리나 기본적인 활동은 말 그대로 기본적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다양한 과목들하고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융합을 시킨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였느냐, 그 부분에 집중해서 학생들이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면접 과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합격한 친구 중에 최종적으로 면접장에서 나올 때 교수님이 면접을 너무 잘 본 나머지 면접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준비한 거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정도로 또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만족스러운 면접 과정이었다라는 후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평소에 준비했던 거를 보면 수업 시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 외에도 본인이 정말 그 미술 영역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해서 혼자 공부하는 부분도 많았고 또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지고 시키는 것 외에도 본인이 좀 다양한 배경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이제 돌발 질문이나 꼬리 무는 질문이 나왔을 때 이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유학생처럼 좀 배경 지식이 풍부한 케이스의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면접을 잘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홍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거는 꼭 해야 된다는 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국영사 외에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숙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미술 관련된 활동 중에서도 본인의 세부 진로에 따라서 조금 더 깊이 있는 활동으로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활동 못지않게 사회성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회성 관련된 활동, 대표적인 게 뭐 인문활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면접을 잘 보기 위한 꿀팁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팁을 드리면 물론 이제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면접 문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배경 지식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유추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지에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외에 그 작품들을 비교해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찾는 과정에서 왜 이 작품들을 서로 비교 분석하게 시켰을까 라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문제를 낸 취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 내용에 본인 의견을 잘 결부시켜서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또 필요한 학생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